정말 하여튼 생일날 나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능은미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면좋을 것 같은데, 거기 10개국이 평균 연령이 30세, 총인구가 20억, 18년 교육 규모가 보니까 벌써 이미 중국 다음으로 2위, 그래서 1,600억 불을 교육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하게 외교적 성과만이 아니고 경제적 성과도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지금 이미 해외 인프라 수출에서도 중동을 앞지른 우리가 신남방 지역이 1위를 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11월 25일 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하고 한 메콩 정상회의를 하시는데, 그때 정상들은 모두 참가하십니까? 네, 전부 그 참가합니다. 당시, 그때의 의제는 주로 어떤 내용이세요? 네, 일단은 뭐그한 아세안 뭐한신 우리 신남방은 3P라고 해가지고 사람, 평화, 공동 번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호 인적 교력, 교역, 그다음에 교역, 인적 교류, 교역을 확대하고 또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그러한 것이 주제가 되고, 또 양자 차원에서의 정상회담도 4개국과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또 6개국과도 잠시 정상 간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고, 또 많은 양국 간의 협력, MOU 체결,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남방이 앞으로 경제 블록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일단 아세안은 한국하고 한국하고는 현재 한 아세안 FTA는 현재 체결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고요. 양자 간에 그 시카고 10개국이 다 그거 한 포함되어 있고요. 아세안을 능가하는 세파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신남방 정책에서 물론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베트남은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그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세계 제4위의 인구 강국이고, 앞으로 현재도 지금 연 5%의 성장률을 견고하게 지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고, 그 내용은 일본보다 우리가 교역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이 아세안 시장을 이미 선점해가지고 한국이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려사항일 뿐이지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오히려 훨씬 더 질 높은 그 협약을 통해가지고 아세안 신남방 주요 10개국하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동남아는 일본의 오랫동안 아주 일본과의 관계가 긴밀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보다 교역이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와의 교역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책실장님.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나마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유지를 해나갔는데 이제 설비 투자 부분하고 건설 부분이 굉장히 저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반영으로 30, 40대 일자리가 줄게 되는 것들이 나온 거고. 현 정부에 들어서 제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20조, 이천에 20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전자가 화성 평택에 시스템 반도체 133조, 셀트리온이 송도와 청주에 40조,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사업의 파주에 3조, 효성이 전주의 탄소 섬유 부분 1조 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에 13조, 현대차가 충주와 울산 등에 41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총 350조가 넘는 금액을 현재까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이 위에도 더 있겠지만은,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이 성과가, 경제 지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 3년. 예. 네, 아무리 짧아도 2, 3년. 누군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톡톡히 볼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반면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지난 9년간의 전 정부 때, 4대강과 자원 외교, 뭐 이제 창조 경제를 하신다고 했지만, 당시에 정부 내에 있었던 뭐 분들마저도 창조 경제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기업 활력을 높이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들이 현재 한국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든 최소한 2, 3년은 걸리니까요. 아무리 빨라도. 그런 주된 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다만, 그 최근에 와서 우리의 대기업들이 미래 새로운 첨단 성장 산업을 도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를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이런 것을 집계하지도 않고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이러한 자발적인 어떤 성장 노력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차가 불급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쉽게도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더 빠른 어떤 속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에 징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